이번 시간에는 무한반사 거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한반사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QR코드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한반사 거울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가 있습니다. 이 전개도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종이 거울 두 장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우리 가위, 접착제, 또 쓸 풀이나 테이프 같은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개도를 잘라주세요. 이렇게 자른 전개도에 두 개의 거울을 마주 볼 수 있게 붙여줄 겁니다. 선생님은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 전개도를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. 이번에도 보호 필름을 뗄게요. 그리고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. 네, 고정을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면 튼튼하게, 풀보다는 스카치 테이프가 훨씬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고정을 해줄게요. 이렇게 위에 구멍이 뚫린 상자 모양이 완성되면 우리는 무한반사 거울이 완성된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상자 안에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 가나나 다라의 사진을 거울이 아닌 면, 옆면이나 아니면 바닥면에 넣고 관찰을 하면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때 거울면에 가깝게 눈을 가져가면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